경상북도와 경북건축사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원할 경우나 구조부를 변경하는 리모델링을 할 때 설계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설계비 감면에 참여하는 건축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방역당국의 오늘 브리핑 내용 요약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예방적 코트 격리하는 요양시설에 검체를 우리가 샘플링으로 1430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1400명을 했습니다. 해가 1342명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58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명도 안 나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오는 20일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상북도 의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진단, 치료, 방역체계 등을 보강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만큼 우리 도의회에서도 26일 개최하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추경예산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의 요양병원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시도 감염 경로 확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1대1 전담 직원제와 읍면동장 책임제 시행을 더욱 강화해서 체온 측정도 철저히 하고 특히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권역별 판촉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촉 행사는 브랜드 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도 추진하겠습니다.